발전부에서는 1주제와 2주제, 그리고 빵빠레 모티브가 소용돌이 치는 아르페지오와 함께 절정을 향해 고조되고 제 현부를 지나 점점 사그라들듯이 피아니 CCCM으로 소멸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악장은 특별한 템포 지시어가 없이 메트로놈 숫자만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3악장으로의 연결을 위한 인터메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악장은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의 코랄로 시작하는데요. C마이너의 조성이지만 처음부터 원조에서 벗어난 코드를 사용해서 더욱 불안하고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마르카토에서는 비탄에 가득 찬 울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반음계를 사용한 선율이 이어집니다. 잠시나마 중간부에서 D플랫 메이저의 꿈결 같은 온기를 느끼는가 하면 이내 흐느끼면서 깨어나게 되고 첫 주제로 돌아가는데요. 코랄은 그대로 재현되지만 저음부의 움직임이 죽음을 암시하며 4악장의 장송곡을 예비해줍니다. 시마이너로 시작된 이 악장은 결국 시메이저 화성의 고요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연이어 프레스토의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 3악장이 꿈틀거리며 시작됩니다. 3악장은 코다가 있는 론도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왼손의 베이스에서 세디탄의 옥타브가 휘몰아치며 오른손의 리듬과 충돌하고 대립하는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디탄 음표의 첫 리듬이 오른손 첫 코드보다 한 발 앞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듬의 지속적인 엇나감이 긴장감과 불안함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곧 연달아 여기저기에서 폭발하는 괴금과도 같은 스포르잔도들에 의해 극대화됩니다. 중간부 에피소드에서는 서정적이며 애원하는 듯한 선율이 잠시 나오지만 이내 분노로 중단되며 다시 서서히 처음의 역동성을 회복합니다. 마지막 코다에서는 포르티시시모로 연타로 휘몰아치는 거대한 폭발 후 긴 숨막히는 정적의 시간이 흐름을 멈춰버립니다. 곧이어 렌토로 외롭게 슬픔을 읊조리다가 숨이 끊어지고 곧 장례 행렬인 4악장이 시작됩니다.
4악장은 ABA 구조의 장송 행진곡이며 어둡고 비통한 분위기의 A파트와 그와 대비되는 고요하고 정적인 B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의 3악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B파트에 꾸아지 니엔테와 피아니시시시모가 적혀있는데요. 이는 이태리어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의 없는 것처럼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내세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 오직 신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안식을 죽음의 고통과 강하게 대립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럼 장송 행진곡 부분과 꾸아지 니엔테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크리아빈의 첫 소나타 F마이너 작품 번호 6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